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가 금요일 날 5.6%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빠지게 된 원인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난 8월 18일 날 215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며칠 만이에요. 한 2주? 2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8월 31일 기준 해갖고 258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40불? 그쵸? 40, 43불 정도 2주간 올랐는데, 그러면 뭐한15% 정도 올랐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좀 올라왔고, 올라온 상태에서 뭔가 익절을 할 이유를 찾다 보니까, 또 이제 신형 모델 3 소식에 플러스 모델 X의 가격 인하,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그런 핑계죠. 핑계를 갖고 프로핏 테이킹을 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테슬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투자자들이 프로핏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전 테슬라 관련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라는 종목은 그냥 모멘텀에 의해서 사고 모멘텀에 의해서 팔고, 이제 그런 조금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은 이제 가격 인하한 게또 있었어요. 이게 그 모델 X예요. 모델 X. 모델 X는 뭐죠? SUV입니다. SUV고. 그래서 가격 인하를 8만 불 이하로 내리면서 Federal Tax Credit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IRA에 근거해서 이런 크레딧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대상이 SUV나 밴, 픽업 같은 경우는 8만 불 이하,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는 5만 5천 불 이하가 되면은 이 Federal Tax Credit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살때좀 혜택을 받죠. 뭐 7,500불, 뭐 3,500불 이런 식으로 좀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모델 3 신형 리프레시라고 뭐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프로젝트 이름도 있고. 근데 이제 모델 3 리프레시라고 얘기할게요. 보면은 비거리가 좀 늘어나는, 한9%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8인치짜리 그 터치되는 스크린이 뭐 추가되고, 스피커도 몇개 추가되고 등등, 몇 가지 그 이런 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가격은 지금 뭐 25만 9,990 위안, 중국 돈으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대략 US 달러로는 38,500불,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현재 있는 모델 3 가격 대비 지금 12%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판매 지역이 미국 빼고 중국, 유럽, 중동, 그 다음에 호주,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 신형 모델 3 리프레시를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프레시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 3 모델은 오래됐어요. 한 6년, 그쵸? 6, 7년 됐어요. 6, 7년 됐기 때문에 이제 리프레시가 나오는 거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모델 3나 모델 Y 리프레시가 좀 필요하다. 너무 오래됐다. 그 디자인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건 뭐 약간 리크 픽처라고 하는데, 뭐 앞에 헤드라이트 좀 바뀌나 봐요. 이렇게 바뀌는데, 뭐 실제로 이제 양산품 나오는 거 봐야겠죠. 봐야 하는데, 지금 실은 이것 때문에 매도를 하자 하면서 이걸 핑계로 좀 매도를 한것 같아요. 그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중국에서 이거 판매 지금 할 차량이잖아요. 그 대상 지역이 중국, 유럽, 미들 이스트,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중국에서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리프레시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거를 12%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야 지금 중국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12% 올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제대로 먹힐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동안 이제 모델 3 가격 인하를 계속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갖고 있는 모델 3를 일단은 막 일단 밀어내야 신형 모델 3를 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델 S하고 모델 X 가격 인하 히스토리 좀 보면은 이번에 모델 X를 가격 인하를 했죠. 인하하면서 79,990불 이렇게 됐는데 모델 S 같은 경우는 언제 인하를 했느냐? 연초에 올해 연초에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실은 이 연초 대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S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71.4% 수준이고 X 같은 경우는 66.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산 사람들은 화딱지 나죠. 왜냐하면은 9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차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그 테슬라 기존 오너들한테는 좀 불만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스탠스 시스템. 요것도 기존에 15,000불에서 가격 인하를 해서 12,000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이 특히 모델 S나 모델 X 이렇게 많이 팔리는 차량들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이 모델들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지금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 가격 인하를 한 거거든요. 이 1년에 가격 인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실은 요때 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조금 후회 막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때 산 사람들은 이 크레딧도 못 받은 거예요.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지금 2주 정도만 참았으면은 가격도 인하되고 텍스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은 거야. 그럼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실은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테슬라에 대한 그런 가격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이 전기차에 대한 선택권이 옵션이 넓어질수록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되고 민감해지면은 이러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으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메인이 어디예요? 메인은 모델 3하고 모델 Y죠. 얘네들이 거의 뭐 2023년도 상반기 딜리버리 물량의 9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델 SX에 대한 이런 뭐 가격을 너무 많이 인하했다. 너무 빨리. 이거는 불만이 있다고 해도 실은 테슬라한테 큰 영향은 일단 없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모델 3하고 모델 Y도 올해 많이 인하했죠. 두 번인가 세 번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자동차 메이커라도 너무 짧은 기간 내 가격 인하를 너무 자주 하면은 그거 좀 부담이 돼요. 제가 봤을 때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테슬라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기가 팩토리가 있잖아요. 기가 팩토리가 있고 이걸 통해서
대량 생산을 더 늘리면서 어떻게 돼요? 코스트를 낮출 수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또 하나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노조가 없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있을 UAW 이게 자동차 노조죠. 파업 관련돼서는 자유롭다. 네. 그쵸? 그러니까 뭐 GM이나 포드 또는 스텔란티스는 지금 UAW하고 이 파업 요거 내고 협상 때문에 지금 골머리 지금 아프고 있는데 테슬라는 자유롭다. 거기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이래요. 이게 자동차요. EV 자동차하고 특히 테슬라 그 다음에 기존 아이스 차량 이거에 그 투입 원가 투입 원가를 보면은 여기는 전체를 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원가를 다 봤을 때 여기는 시간당 한 45불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쪽 포드 GM 셀라티스 쪽은 한 65불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어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런 그 마진 기존 차량 자동차 메이커 대비해서는 마진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당 20불 차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거를 테슬라가 잘 활용을 하면 테슬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그 중국에서 신형 모델 3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가 아닌 가격 인상까지 지금 단행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이 중국의 이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터에 새롭게 이제 출시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조금 의문점이 좀 있으면서 그걸 핑계로 매도가 나왔다.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크게 빠졌다.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부분도 우리가 실은 좀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